안녕하세요. 개관 하는 날입니다. 날도 밝고 날씨도 좋은데 여기까지 오셔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할 일이 없으신가 보다. 그래서 오늘 행사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네마 달 블랙리스트 배급사죠. 다이빙벨을 배급했다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던 시네마들과 함께 세상에는 참 좋은 다큐가 많은데 볼 곳이 없어요. 평일날 낮에 예술관에 하는 곳 있긴 한데 직장인들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네마달과 좋은 다큐를 매주 토요일 상영해보자 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오늘은 그 첫날입니다. 50명이 신청했는데 30분이 왔어요. 20명의 돈은 저희가 굳었죠. 오지 않으신 20분에게 감사드리고 오신 분들에게 그래서 저희가 고마워서 커피를 공짜로 드릴 수는 없어요. 커피도 다 제 돈 받을 거고요. 이렇게 작게 시작하는데 오늘 상영될 영화들은 주제가 다 세월호예요. 세월호의 생존자들 이야기 하나, 그리고 희생자들 하나, 그리고 못지않은 희생을 했던 잠수사들 새 영화를 오늘 다룰 것이고 오늘 세 편 영화 잘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은 30분밖에 안 오셨는데 기념사진 찍고 가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점점점 들어오기 힘듭니다. 여기 점점점 들어오기 힘들기 때문에 첫날 첫 상영 때 내가 있었다 기록을 남기시면은 사진도 팔 수 있을 거예요. 영화를 보시다가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는 커피도 마셔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또 뭐 파는 거 없니? 네. 평소보다 가격을 더 높여봤습니다. 자, 사실 토요일 영업을 포기한 거예요, 저희가.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대선이 있기 전에 저희가 만든 세 편도 이런 식의 상영 내지는 공개를 할 예정인데 그때 또 다시 뵙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신 기념으로 제가 사인도 해드릴 거고요. 모든 분들에게 장당 필요 없어? 장당 5천에서 모시겠습니다. 사인은. 감독님들과의 대화 있기 직전에 커피 꼭 마셔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영화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두 분 소개를 먼저 기왕에 직접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예, 산림연대 미디어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작품 승선을 제작한 연출한 안창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이랑 승선을 함께 촬영하게 된 생존자 김성묵입니다. 네, 보통 영화를 보고 나면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 재밌게라는 말이 조금 어울리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좀 인상 깊게 세 편 다 봤는데요. 뭐 물론 밑에 지금 보신 관객분들도 질문이 많으시겠지만 아직 좀 정리하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보면서 간단하게 느꼈던 거 한 질문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창규 감독님 같은 경우는 제가 궁금했던 건 다른 두 작품에 비해서 어떤 정부나 어떤 해경이나 해수부나 이런 그들의 어떤 행동들, 어떤 태도들 이런 거에 대한 시선이나 언급이 굉장히 자제하셨다 싶을 정도로 좀 없는 편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방향을 잡게 되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지. 그런 얘기들은 사실 많이 나와서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초점을 맞췄던 거는 생존하셨던 분들이 그 3년 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는지 그게 제일 궁금했고, 성목 씨를 이제 만나면서 그 이야기 증언들을 이제
들으면서 아, 그 생존자 이야기에 좀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좀 내렸어요. 그리고 뭐 한 5개월 정도 좀 밀착해서 찍었는데 워낙 그 마음이 여리시고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예, 되게 착하세요. 그래서 얼굴에 왜 보시면 그런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다 그 3년의 시간들을 잘 이야기해준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더 집중해서 찍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출연을 하셨던 주인공이신 김성목님 같은 경우는 저희도 뭐 물론 영화를 보면서 느꼈습니다만 이렇게 어떤 앞으로 나서서 내가 생존자였고 그래서 뒤늦게나마 유가족분들, 미수습자분들을 위해서 일조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다큐멘터리에 출연하시는 거는 또 좀 다른 그런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출연을 결정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글쎄요. 그 뭐 큰 계기가 성립되고 뭐 이런 느낌이다기보다는 제가 활동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들이 아직도 세월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고 리본 나눔할 때도 리본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행동들 중에 한 가지일 뿐이라는 생각이었고요. 이 영상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의 말과 말이 전달돼서 한 분이라도 리본의 의미라든가 이 세월호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문제들을 질문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은 들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네. 뭐 크게 용기를 낸다거나 이렇다기보다는 말씀을 들었었을 때 네 라는 대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조금 감독님한테는 이 질문해도 되는 건가 싶기는 한데 굳이 이 김성목님을 따라가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착해 보여서? 착해 보여서 섭외한 부분도 있고요. 근데 사실 그 좀 섭외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다른 생존자분들도 좀 만나 뵙거든요. 네, 다들 고사하셨어요. 그 고사 이유 중에 하나가 세월호 이야기만 들어도 막 혈압이 올라가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아직 그 상처가 계속 진행형으로 가고 있어서 다들 그 나서기를 되게 두려워하셨어요. 근데 저는 굉장한 용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 이제 화물기사분들이 그 세월호 관련돼서 싸움을 조금 하시다가 중단하셨거든요. 그게 워낙 그 언론에서도 좋지 않게 보고 뭐 그런 주변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대요. 너는 살아왔는데 왜 네가 거기에 나서냐 그런 말씀도 많이 들으셔갖고 그 초창기 때 활동했던 분들이 다 세상 그 자기 안으로 다 숨으신 거죠. 반대로 성목 씨는 숨어 계시다가 작년부터 나와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섭외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마침 성목 씨가 활동을 시작하는 그 시기여서 어쩔 수 없이 다뤘던 부분도 있고 착해 보여서 캐스팅했던 부분. 아, 이 부분에 제가 속은 게 있습니다. 아. 네, 여러 명을 이렇게 같이 찍는 데 대해서 저는 한쪽 뭐 작은 부류 중에 하나다 그랬었는데 찍다 보니까 갑자기 한 명씩 없어지시고 뭐. 지금 뭐 주인공이라고 이렇게 밀어내시고 많이 속았습니다. 저는 단독으로 가도 충분히 이야기가 된다고 생각을 했고 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좀 워낙 그 세월호의 이야기들은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되게 유쾌하신 분이에요. 또 이렇게 장난도 많이 치시고 영화 자체가 그냥 되게 심각한 부분만 넣는데 그게 시간상의 문제도 있었고 짧은 시간에 짧은 단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좀 핵심적인 부분을 좀 넣는데 그 노란 리본 공작소라고 강화문에 가시면 항상 뭐를 꽂고 계세요. 이렇게 리본이나 얼마 전에 그 대법관 그 룰 있잖아요. 룰 이렇게 꽂고 다니시고 그러세요. 되게 귀여우신 분인데 제가 너무 어둡게 그려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주인공으로서 아쉬운 점은 없으셨는지 그렇습니다. 아, 아닙니다. 이건 뭐 질문은 아니고요. 이제 현장에서 지금 막 보신 분들도 궁금하신 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네, 너무들 잘 보셔가지고 네, 저쪽에 계시네요. 마이크를 좀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일어나야 되나요? 아니요. 앉아서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 김포사는 고민성이라고 하는데요. 저한테는 이제 어제가 조금 이제 기념이라 그래야 될까 좀 되게 역사적인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가 이제 인양이 되고서 뭐 포항의 저반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또 큰 이슈가 있었지만 그거보다도 세월호가 이제 온전하긴 아니지만 이제 육지에 올라오게 되는 순간이 사실 저는 아무 관련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지만도 되게 크게 중요한 날이라고 느껴졌는데 어제가 이제 저반 된 다음에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그러니까 어제 그 뉴스를 들으시고의 소회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독님도 원래 그 지금 잠수사를 그 연출했던 박종필 감독님은 그 세월호 지금 인양 현장에 내려가 계세요. 저희가 감시단 활동도 같이 병행해서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왜 그 단원고 아이들이 금요일 날 원래 안산에 들어오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긴 시간을 돌아오지 못하고 어제로 돌아왔는데 어제가 마침 또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유가족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박근혜가 그 감옥에 들어가니 뭐 배가 나왔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뭐 그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은 지켜보는 사람들도 되게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 미수습자 9분이 남아있고 아직 해결해야 할 부분들은 되게 산처럼 많은데 근데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하는 단계이고 또 뭐 저나 같이 활동했던 카메라 들고 활동했던 분들이 또 목포에서 역할들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그 한편으로는 되게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또 책임감과 무거움을 좀 느끼고 있어요. 네, 그 배가 잘 조사돼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다 처벌을 받고 그래야 좀 그 희생당했던 당사자분들이나 성목자 좀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무거운 마음으로 좀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가정들을. 아직 그 6개월이 걸리거든요. 선체 조사만.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만 그게 제대로 감시가 되어 그래서 끝까지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금요일 날 아이들이 돌아왔던 부분은 저도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제일 책임 있었던 사람이 뭐 이제 대가를 받게 죄를 받게 되는 그 부분도 저도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아. 인양이라는 어떤 일부 언론에서는 인양을 성공했다 뭐 이런 말도 다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원래 인양의 목적이 미수습자 수색을
위한 거였고 또 진실 규명을 위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많은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인양이라는 단어는 지금 배가 올라왔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미수습자9분이 온전하게 돌아오셔야 되고 또 아직 남아있는 선체 조사와 진실 규명을 완료해야 그리고 그 부역자들과 책임자들이 처벌이 돼야 완료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도 좀 느지막하게 부모님들과 새벽에 부모님들은 새벽에 출발하셨는데 저는 느지막하게 한 7시 반 정도에 도착을 했었는데 내려가면서 이제 뭐 SNS를 통해서 부모님들 오열하는 모습을 봤어요. 네. 그런 모습을 보니까 또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고속도로 달리다가 무턱대고 그냥 갓길에 세우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내려가고 세월호가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입구 신항만 있고 문 있는 데만 이렇게 전체가 보이는 게 아니고 바다 그 좌측 선체가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좌측 선체가 안 보여요. 물론 바닥에 눕혀져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멀리 있다 보니까 바닥 좌측 선체는 안 보이고 좌측 선체 중에 한 4분의 1 정도가 가려져 있고 나머지 부분만 멀리서 보이는데 그 입구를 벗어나면은 정말 1m만 벗어나도 컨테이너를 다 깔아놔서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왜 원래 컨테이너가 여기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여기 적재가 가능한 곳인 건지 확인을 해봤는데 고의적으로 주차장에다가 그렇게 깔아놨더라고요. 시선을 가리기 위해서. 그런 거를 보고 그거를 부모님들도 확인하고 그 옆에 앉아 계실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을 맞닥뜨려 보니까 아직도 그들은 가리고 있고 뭐 숨기고 있고 무언가를 따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가설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자체가 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건지 그 의문을 만들어내는 그들이 무섭기만 하고요. 아직도 선체 조사 기간을 지금 6개월에 4개월 추가 뭐 이런 요렇게 잡혀져 있는데 그 조사도 솔직히 가족들이 원하던 거에 반토막이 난 거고요. 뭐 선체 조사 인원도 반토막이 난 거고 그들이 왜 그런 거조차도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는 거를 아직도 궁금하고요. 진실을 가리는 그들이 아직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들이 뭐 무섭고 지금도 그걸 버텨내야 한다는 게 버겁습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거고 그래서 팽목항 동거차도 그 이어서 목포 신항까지 길거리 노숙을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는 부모님들 그리고 같이 활동해 주시는 우리 시민 활동가분들 저녁 12시가 넘었었는데 목포 시민들이 계속 찾아와 주셨어요. 세월호를 보고 리본에 문구를 쓰고 담벼락에 철조망에 리본을
묶어주시고 7시 반에 갔었을 때만 해도 활동가들이 적어놓은 그 리본들을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정도만 했었는데 그게 다 떨어질 정도로 수천 장이 매달려졌고 그 활동가분들이 철수를 하고 10시부터 12시 넘어서까지 시민들이 와주셔서 묶은 게 한쪽 벽면이 정말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예전 처음에 팽목항인 그 등대까지의 라인이 다 온통 노랗게 물든 것처럼 정말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다 함께 만들어주신 어떤 세월호 추모의 공간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지금 안창규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도록 그리고 끝까지 무겁지만 같이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목포에 갔다 오셨어요. 근데 직장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되게 잘릴까 봐 걱정이 되고 그 제가 봤을 때는 사장님 되게 착하세요. 근데 어제 여담으로 삐지셨다고 그랬는데 좀 그래도 열심히 좀 다니세요 회사를. 불안해요. 아, 그 부분도 솔직히 좀 때려치고 싶어요. 아, 좀 활동 좀 억압 좀 안 받고 좀 하고 싶은데 계속 뭐 일에도 끌려다니고 뭐 가족들 눈치도 보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이 제가 아까 그 다른 그 기사분들이 주변에서 왜 네가 움직이느냐 살아왔으면 되지 않았냐 저희 가족들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말들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저 자신도 못했어요. 그 답변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저 역시도 제가 살아온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분명 의미가 있다고 그들이 보내준 남겨준 시간이 분명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이유를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그런 대답을 못했었고 단 한 명의 친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대답을 못했던 거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소중한 친구로서 그 대답을 못하는 모습을 바라봐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16일 이후로 남겨져 있는 친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가족들을 마저 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 주셨지만, 오늘은 여기까지의 박수정 감독님하고 잠수자의 박종필 감독님은 또 개인적인 또 일이 있으시고 하셔가지고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셨는데, 여기 계신 안창규 감독님께서 어느 정도는 두 작품에 대해서 대답을 또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혹시 다른 두 작품에도 궁금한 지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문의 여지 없이 완벽한 영어였나 본데. 네, 여기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그건 아니고요. 너무 영화를 잘 봤어요. 너무 영화를 잘 봤고 특히 이제 세 작품 다 좋았지만은 첫 작품하고 마지막 작품을 너무 감명 깊게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더 이상 극영화가 필요한가 이제 앞으로는 다큐 영화를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잘 봤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걸 뭐 연기력이라고 하면 죄송한 말이잖아요. 근데 너무 그 어떤 뭐 극영화의 그런 연기라는 게 얼마나 좀 뭐라 그러나 좀 허접한가? 사실 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나 훌륭하게 봤어요. 그래서 두 분한테 좀 감사하단 말씀 또 안 나오셨지만은 아직 안 나오신 분한테도 좀 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제가 그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이 네, 좀 생각을 하셔야 어디 계시죠? 아, 네. 아, 예, 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모르겠는데요. 저는 세 개 다 잘 봤는데 특히 첫 번째가 조금 봤는데 저는 이제 회사 인천 시청 근처에 있거든요. 근데 새로 참사 났을 때 인천 시청 앞에 초원에는 그쪽에도 그 추모공원이 있었는데 그 추모 장소가 단원고가 아니라 일반 희생자들 추모공원이 있었어요. 이제 인천 시청에는. 그래서 안산 쪽에는 단원고 학생들 추모 공간이 있었고 인천 시청 앞에는 일반 희생자들 추모공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갔었는데 그 후에 뉴스를 보면은 대개 그 세월호 하면 희생자들 된다는 게 늘 이제 뭐 단원고 학생 엄마 부모 여기만 초점이 되어 있고 일반 뭐 생존 희생자분들 얘기는 거의 안 나왔거든요. 제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한번 벙커 원에서 그 단원고 부모님 한 분이 그 얘기하실 때 그 질문 때문에 뭐 일반인 분들 질문 드렸는데 뭐 각자 사정이 있어가지고 뭐 활동을 이제 연락은 하지만 뭐 직접적으로 같이 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오늘 나오신 분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일반인에 속하는 분들 이어가지고 이제 일반인 사람 본 게 있어가지고 좀 이게 좋았는데 혹시 지금도 일반 희생자 분들은 단원고 부모님들하고 좀 그 활동하는 게 좀 기대돼가지고 있는 건지 너무 제가 이런 말은 좀 할 말이 아닌 하는데 야, 그래도 학생으로 죽으니까 그래도 뉴스에 나오는구나 참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일반인들은 솔직히 그분들이 뭐 야, 말 못해 뭐 살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뭐 관심도 없고 하다 못해 이런 파파에서 다른 데서 일반인 사람들 얘기는 전혀 안 나오고 있고 그런 분들도 똑같은 생명을 같이 죽은 사람들인데 그 우리 일반 희생자 중에서 거의 그 왜 그 꼬마하고 부모 거의 가족이 아마 둘인가 셋이 같이 돌아가신 분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진짜 뭐 대신 나서 울 부모도 없고 그 사람들 신경 안 쓰면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활동을 좀 따로 하고 있는지를 궁금하고 저는 만약에 그런 일반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분들을 좀 다루는 그런 이야기나 그런 것들이 혹시 또 앞으로 좀 어떻게 뭐 제작되거나 이런 게 없는지 이미 단원고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있고 살려 TV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따로따로 떨어져가지고 응집력이 없는 일반인 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는 그분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또 힘들고 더 관심 못 받는데 그분들의 얘기가 좀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 같은 게 없는지 저는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정리를 좀 하자면 이제 일반인 희생자분들, 단원고 학생들이 아닌 일반인 희생자분들의 어떤 활동하는 그런 상황이나 그리고 또 앞으로 다큐멘터리나 이런 여러 가지 그 매체를 통해서 일반인 분들의 지금 현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재조명될 수 있는 계획들이 있는지 그런 걸 물어보신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그 4.16 가족협의회가 있어요. 그리고 4.16 연대가 있고 단체는 그렇게 두 단체가 있는데 그 뭐 단원고 가족분들이 결성된 게 4.16 가족협의회거든요. 근데 거기 이렇게 열려 있어요. 언제든. 이제 최근에 그 트럭 운전사분들이 다시 몇 분이 같이 결합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게 되게 쉽지가 않은 게 각자 또 생계를 이어가고 계시잖아요. 아까 제가 일반인 생존자분들 섭외를 하려고 몇 분들 이렇게 만나뵀는데 만나주긴 하셨거든요. 근데 그 지금도 아직도 그 고통을 겪고 계세요. 트라우마를. 그래서 그 이 싸움을 시작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 있거든요. 당사자들 안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약간 거기에 대한 오해들을 갖고 계신데 뭐 가족협의회나 사회연대에서는 피해자분들하고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있고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 같이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힘드신 거예요. 그냥 일반인 생존자분들 자체가. 그리고 뭐 단원고는 그 안산 지역에 다 몰려 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분향소가 바로 그 마을 앞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분향소 앞에 컨테이너 박스들이 있어요. 가족분들이 자주 모일 수 있게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는데 희생하셨던 분이 한 곳에만 몰려있는 게 아니라 뭐 서울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주도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경기도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다 계시고 다 따로 떨어져서 지내고 계셔서 한데 모으기도 되게
어렵고요. 지역별로 그 희생자분들을 케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계세요. 그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분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그 힘든 부분에 대해서 그 되게 미흡하지만 조금씩 그런 것들을 받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잊고 싶어 하세요. 세월호 자체를. 성욱 씨도 아까 인터뷰 보시면 잊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그게 안 된 케이스였어요. 그래도 대부분이 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죄책감을 다 안고 계셔가지고 원래 구조는 정부에서 구조를 했어야 하는데 구조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희생당했던 분들에 대해서 다 그 죄책감을 갖고 계셔가지고 그렇게 나와서 뭔가 활동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상황 자체는. 그러니까 뭐 외면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책으로는 조금 다른 거 말고도 일반인 그 희생자나 생존자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책 제목이 뭐였죠? 세월호 역전인가 해서 묶어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뭐 저는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게 그 세월호에 보면 8명의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네 분만 살아오시고 네 분은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이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려워. 그렇게 막 만나기가 쉽지가 않고 저희가 이번 3주기 프로젝트 자체도 단원고 이야기 말고 세월호와 관련된 당사자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컨셉을 잡았는데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그렇게 접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약간의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애초에 처음 병원에 입원하고 수습 단계가 있었을 때 저희들한테 처음으로 정부가 준 거는 합의서입니다. 그 합의서 내용이 뭐였냐면 금액은 산출이 된 거고 그 금액을 받는 거에 대한 합의서 조건 사항 중에 하나가 민형사상 세월호에 관한 모든 권한을 포기한다. 그 어떤 질문도 하지 못한다. 그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한다. 어떤 단체도 활동하지 않는다. 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지금 활동하시는 대부분의 부모님들과 또 저나 뭐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안 받으셨고 뭐 전부는 아니지만 활동 못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예, 거기에 서명을 하셨던 것 같고요. 물론 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저처럼 나와 계시지 못하지만 뒤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세 가족 그분들도 찾아오셨었어요. 가족협의회에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시고 힘들었던 부분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부분들 얘기 나누고 도움 줄 수 있는 부분 도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게 언론이라든가 이렇게 겉으로 표명하지 못하는 것들은 그걸 이용한다는 어떤 또 공격을 받을까봐 걱정스러운 면도 없고 그분들이 그 힘겨움을 오픈하는 것조차도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그 가까이 계신 분들 아니면은 알지 못하 좀 선생님처럼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있긴 해요. 근데 나름대로 가족협의회나 우리 사회연대나 계속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 연락하지 않으셨다거나
보상받으시고 숨어 계신다는, 혼자서 벅차게 견디고 계신다는 분들도 한 분 한 분씩 찾아오고 계시고요. 그분들도 저희 뭐 가족협의회 입장에서도 안아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은 좀, 예, 저도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리고 아까 뭐였죠? 뭔 얘기 얘기하다 또 까먹었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분들을 외면한다거나 그분들을 나쁘게 본다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살아가는 것조차도 당연히 힘드신 분들이고요. 그 가족들 또한 그냥 돈 받고 말지 뭐 이런 생각으로 받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대부분들이 내 아이가 제발 이 세월호 관련돼서 엮이고 또 생각나게 누군가가 건드리고 누군가가 취재하고 이런 거 자체가 싫으셔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명하시고, 그 돈 몇 푼 그것 때문에 서명하신 게 아니고 아이가 이제 그만 좀 상처받으라고, 그래서 울면서 서명하시고 그렇게 돌아서신 분들이세요. 그분들을 그분들 또한 같이 안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금전적인 어떤 면을 솔직히 연결해 주시지 않았었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부분도. 네, 또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시면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처음 다큐멘터리면서 사실은 단원학생뿐만 아니고 생존자분들도 엄청난 피해자인 거잖아요. 몇 가족들은 대학이나 뭐 물질적인 걸 얘기하셨지만은 그 어떻게 보면 대참사인데 그 참사를 겪고 나서 겪은 그 생존자들의 트라우마나 그런 게 엄청나게 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그런 물질적인 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거는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는 정말 당연하게 정부 측에서 그런 걸 끝까지 케어를 해주는데, 사실은 들어보면은 그런 케어 같은 게 아무것도 없었을 거라고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잘 되면 정권이 바뀌겠지만 후 정부에 어떤 식으로 지원이나 그런 거를 정신적인 거나 물질적인 게 아니어도 그런 지원이 된다면 어떤 거를 바라시는지 해줘요.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지역마다 트라우마 센터라기보다는 정신건강 지원해주는 지원사 상담사 같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나눈다거나 전화 통화로 안부를 묻는다거나 이런 정도의 대화를 하긴 하는데, 딱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정신과 의사랑 상담을 해보셨던 분 계신가요? 뭐 대형병원이라든가 개인병원이라든가. 상담을 하시면, 개인병원은 저도 한두 번 가봤었는데 그나마 상담 시간이 길어요. 뭐 10분에서 길게는 30분까지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들이 대형병원 위주로 저희가 트라우마 치료를 받았었고, 정부에서 인정한 병원들이 다 대형병원이었어요. 지원해주는 병원이. 대형병원의 트라우마 센터라고 해서 정신과 병원 의사를 만나면
시간 맞춰서 내려가더라도 20분 정도는 기다리게 되는 게 현실이고요. 만나서 첫 대화가 어젯밤은 잘 잤어요. 아침은 뭐 했어요? 약은 잘 먹고 있죠. 약이 부담되진 않아요. 그 정도? 한 다섯, 여섯 가지 질문, 그거에 대한 답변, 그게 끝입니다. 요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거를, 그 질문을 한다고 한들 그 대답을 하기 힘들어요. 그만한 시간을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되게 좁은 공간이거든요. 다른 분들도 어떤 정신과 질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좁은 공간 되게 싫어하고 되게 꽉 막혀있고 아주 작은 공간에 책상 하나 덩그러니 놓여있는 그 하얀색 병실 안에서 질문 몇 가지 주고받고 나오는 게 3, 4분? 5분 내외예요. 그런 치료를 받으면서 정부는 치료 열심히 해주고 있고 뭔가를 지원해주는 듯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도 역시도 개인병원이라든가 우리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주던 트라우마센터 이런 데 가서 다시 상담을 받고 했었는데 개인병원은 솔직히 지원이 안 되는데 너무 비싸요. 두 군데 갔었는데 이것도 정신과 의사마다 다르긴 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두 분, 제가 만났던 그 두 분은 치료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일단은 교감이 안 돼요. 제가 얘기를 꺼낼 수 있게 만들어주지도 않고 제가 정말 안에 있는 얘기 하고 싶게 만들어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 정도 만나뵙고 못 만나뵙는데 그나마 제가 지금까지도 만나고 계신 분이 트라우마센터 안산 온마음센터에 계시는 의사분이신데 그분은 그나마 조금이나마 교감이 돼서 일주든 이주든 이렇게 한번 만나면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서로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누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그것도 되지 않았고요. 많은 분들이 자기한테 맞는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되게 힘들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 역시도 솔직히 그분을 만나고 마음을 연 게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어떻게 해서든 풀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조금 더 오래 얘기를 나누고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또 찾아가게 되고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고요. 또 활동하다 보니까 또 찾아뵙지 못하고 뭐 길에서 만나기도 해요. 찾아오시기도 해요. 근데 그것마저도 주변 분들한테 또 영향을 끼치게 될까봐 섣불리 뭐 어디로 오시라 뭐 이런 얘기도 잘 못하겠고 저 역시도 활동하면서 계속 뭐 솔직한 어떤 마음을 표출하는 시간이 하루를 따지면 되게 짧아요. 활동하시는데 계속 울상 짓고 있을 수도 없고 다른 활동가분들 좀 힘내라고 움직임도 필요하고 그런 감정들 조절이 필요한데 선생님 만나서 안에 있는 얘기 하다 보면 그 감정 조절하기가 또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맘먹고 찾아가서 얘기 나누지 그러니까 제 시간은 오로지 하루를 할애를 해야 선생님을 뭐 한 시간이고 30분이고 만나뵐 수 있는데 그게 힘들게 되더라고요. 저 잠깐 1년 활동하면서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부모님들이라든가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은 전혀 시간을 못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정부에서 트라우마 센터에서 어떤 치료 목적으로 운영
한다기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운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솔직히 저렇게 싸움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버텨내야 하는 상황만 아니면 오롯이 상담하고 부모님들 리본 만들고 매듭 치면서 마음 추스리는 게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정부 역할인데 그걸 안 하고 계신 거죠. 싸울 수밖에 없게끔 만드신 거고 그런 게 좀 아쉽긴 해요. 네, 시간이 지금 좀 많이 흘러서 질문 한 가지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지점이 더 있으신 분들은 네, 여기 뒤쪽에 남자분. 저도 일단 영화 되게 감명 깊게 잘 봤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날 아침에 세월호 사고 당일날 그날 아침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 이거 좀 복귀하기 좋은 질문은 아닐 수 있는데 좀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도 있는데 그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거기 현장에 있었던 분으로서 좀 상황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저 한 분 제외하고 우리는 전부 다 그날 아침에 아마 같은 경험을 했을 거야. 아침에 갑자기 뭐 수학여행을 가던 세월호가 침몰을 했다. 속보가 뜨고 이후 전원 구조라는 또 속보가 뜨고 이후 또 그게 또 오보였다. 이런 우리는 그날 같은 아침을 보냈을 텐데 유일하게 다른 아침을 보낸 사람으로서 이거를 제가 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이런. 아침에 그 시간은 시간 안에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얼마나 있는 거죠? 아, 왜 제한 없습니다. 편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전날 저녁부터 풀스토리를 자, 여기 음식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5일 저녁 이렇게 그때가 7시 배웠었나요? 6시 배웠었나? 아무튼 그 짐을 7시였죠. 짐을 인천에서 차에다 싣고 신나지 않은 모습으로 인천 항구를 가게 됐어요. 왜 신나지 않았냐면 아무 이유 없이 그 배가 너무 타기 싫었어요. 가야 되니까 가는 건데 다른 날 같았으면 제주도 간다는데 누가 싫어요.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만으로 좋았었을 텐데 예전에도 제주도를 많이 갔었거든요. 항상 동경의 대상인 곳이었는데 그날 유난히 그렇게 배가 타기 싫었었는데 차 이제 입고시키고 승선권을 받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 혼자 남았죠. 예. 같이 가셨던 사장분은 또 따로 일을 업무를 보러 가시고 아무튼 그렇게 혼자 앉아 있는데 이제 우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학생들과 어르신들 그때 오신 어르신들 중 많은 분이 돌아오시지 못하셨지만 자전거와 막 빨간색 원색 막 잠바들 입으시고 막 신나게 오셨었고 아이들은 트렁크를 썰매 삼아서 열심히 타고 다니고 되게 시끄럽고 짜증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그렇게 놀 수 있는 아이들을 본다는 게 되게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7시였고요. 어느 순간에 너무 타기 싫어서 사진을 찍었어요. 승선권을 찍어서 그때만 해도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으니까 페북에가 밴드랑
카톡에 올렸죠. 제주 가는데 너무 가기 싫다. 짜증나 막 이러면서. 그 사진이 기록이 될지는 몰랐습니다. 7시가 좀 넘어서 연착이 될 것 같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방송에서 나오니까 애들 짜증, 아이들 뭐 그 야유 막 이렇게 보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또 심심하니까 핸드폰 충전체 연결해가지고 오락하고 있었고 그렇게 8시가 넘어서니까 아이들을 한 명씩 태우더라고요. 이제 일단 승선하시고 대기 하시겠습니다. 뭐 이런 방송이 들렸었고요. 어차피 내릴 건데 못 타냐는 생각에 안 탔어요. 후에 방송에 그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11시쯤 그 차를 빼더라도 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자리에서 핸드폰 게임하면서 뭐 카톡하면서 그렇게 그 뭐죠? 그 공간이 대합실, 네. 대합실에서 앉아 있었는데 8시 반, 9시쯤 됐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었고 저만 있었거든요, 대합실에. 근데 어느 순간 직원분이 오시더니 일단은 탑승을 하고 기다리시다가 나오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내릴 건데 못 알아타느냐 그랬더니 출발할 수도 있다. 일단은 승선을 해달라. 알았다. 충전기랑 챙겨가지고 처음 대합실을 나서면서 항구로 들어서는데 그 음산한 분위기는 얘기 말씀 많이 들었듯이 자욱한 안개가 꼈고 가로등이 뿌옇게 흐릿흐릿하게 보였었고 밤에 그 차가운 공기, 바닷바람의 차가운 공기 그런 음산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뒤에서 갑자기 철창에 갇히듯이 철문을 걸어 잠그시더라고요. 꽝 하면서. 근데 그냥 닫아놓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열쇠로 잠그시더라고요. 뒤로 돌아봤을 때는 벌써 잠고 사람이 빠져나가고 있었고 그 순간이 아직도 그 소름 돋는 그런 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뭐 어두운데 이렇게 혼자 가는데 뒤에서 누가 하는 것처럼 뒤에서 갑자기 큰 철문 소리가 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예. 배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사진을 하나 찍었었어요. 지금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은데 오른쪽에는 제가 탈 세월호가 서 있었고 그러니까 제 앞으로는 다른 비슷한 배가 서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있으니까 이걸 타야 되나 저걸 타야 되나 고민을 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가로등이 한쪽으로만 나 있어서 저거겠지 하고 올라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라타니까 대합실에서의 분위기랑 전혀 다르지 않게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고 저도 처음 배를 타보는지라 뭐 좀 신기하기도 하고 이래저래 구경도 좀 다니고 내 자리는 어딘가 좀 찾아보다가 자리에 가방만 던져놓고 이제 다행히 저희 방에는 어르신들이셨는데 제가 처음에 들어가서 침대를 제가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맨 안쪽에 창가 자리를 앉았죠. 가방을 던져놓고 나와서 이렇게 구경한다고 이렇게 선내를 돌아다녔어요. 매점도 구경하고 뭐 바깥에도 나가보고
매점에서 맥주를 하나 사서, 아, 그 전에 출발한다는 신호가 있었어요. 이제 출발 예정이 오니 뭐 어쩌고저쩌고, 애들 환호성 지르고 막, 아, 뭐, 가는구나. 저는 또 업무상 가다 보니까 바로 전화해가지고, 이제 출발해요. 몇 시쯤 도착하고 왔네요. 오전에 일할 수 있게 준비 좀 해주세요. 갖고 통화를 끝내고 맥주캔 하나를 샀어요. 아이들 열심히 뛰어놀고 있고 그 사이에서 아이들 보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웃음들이, 그 시끄러움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지금도 소름 돋는데 되게 미소 지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맥주 한 캔 하고 아이들 이제 링고 게임을 마지막으로 봤는데, 링고 게임 하면서 뭐 음악도 틀고 춤도 추고 여기저기서 박수도 하고 괜히 끼고 싶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놀고 있어가지고 되게 부러웠어요. 그렇게 하고 침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어르신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뭐 한 저랑 한 10살 이상 차이 나실 것 같았는데, 있다 보니까 뭐 할 게 없잖아요. 잠도 별로 안 오고 12시간 내내 자야 되는데, 그래서 앉아서 뭐 얘기 좀 나누다가 카드 게임 할까요? 그랬더니 다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나중에 헬기를 타고 나오신 크레인 기사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같이 카드 게임 하다가 12시 좀 넘었었을 거예요. 맥주 한잔 하고 자자 그렇게 해서 맥주를 사러 나갔더니 매점의 문이 닫혀서 맥주를 또 못 마시고 외롭게 잠을 잤죠. 여기까지가 전날입니다. 10분 됐네요. 아침에 시끌벅적한 분위기로 눈을 떴고 제가 좀 늦게 일어났어요. 8시 좀 넘어서 일어난 것 같은데 아이들은 벌써 식사를 끝내고 씻고 있더라고요. 제가 식당에 내려갔을 때는 테이블에 2명 정도 남아있을 정도의 분위기였고요. 식사를 하는 와중에 한번 제가 기억으로는, 그게 배가 기울어서 그런지 모르겠고, 왜 가만히 있는 테이블에 국그릇을 올려놓으면 물기 때문인지 기울임 때문인지 이렇게 한쪽으로 쓱 쏠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예, 식판으로 밥을 봤는데 식판 안에서 국이 이렇게 쓱 움직이더라고요. 뭐 평소에도 자주 있었던 일이니까 그거에 배 기울기라는 생각은 못했었고, 많은 증언들을 보면 배가 언제 기울임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자면서 그거를 느끼지 못했어요. 제가 있던 곳은 우현 중간에서 조금 뒤쪽으로 빠져있는 곳이었는데 그런 느낌은 저는 받은 적이 없고요. 그렇게 밥을 먹고 나오는데 전날 되게 예쁘장한 선생님이, 눈여겨본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자주 이렇게 마주치게 돼가지고 나오면서 눈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도 좀 팩트가 뭐냐면 CCTV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이 없어졌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히 그분하고 눈인사를 하고 나왔는데 그 장면 자체가 사라졌어요. 계속 아침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고 2층에 올라와서, 제가 흡연자라서 밖에 난간에 앉아서 담배를 한 대 태웠고요. 그 담배를 끄고 끄려고 일어서서 출입구 쪽으로 향하는데 배가 기울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느낌은, 우리가 버스 탔을 때 손잡이를 잡고 서 있잖아요. 좌회전을 크게 돌았어요. 좌회전인가? 우회전인가? 이렇게 쏠렸으니까 좌회전이죠? 네. 좌측이 아니 우측이 우측 선체가
큰 원심력에 의해서 바닥이 붕 뜰 정도로 그런 밀려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때가 아마도 한 30도 정도 한 번에 기울었어요. 그런 기울임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움직이지 말라는 방송이 계속 송출이 됐고 당시에 저는 그 기울이는 순간에 그 출입구 문틀을 잡고 난간에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거기 현장에 나중에 CCTV로 보니까 학생 하나랑 저 딱 두 명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그 난간 출입문 안쪽으로 선체 내부에 선실로 들어가는 복도에 이제 뭐 벽에 기대서 서 계셨었고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뭐 핸드폰이 그때 들고 있지 않아가지고 각도를 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에 어플을 통해서 각도를 잴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들어가서 선실로 들어갔죠. 들어가서 핸드폰 꺼내서 각도를 쟀어요. 그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각도가 정확하게 45도였어요. 몇 분 차이가 나지 않은 시간이었으니까 극각한 기울임이라고 느낄 수 있죠. 30도 이상은 한꺼번에 넘어갔고 45도가 되기까지 길지 않은 시간, 기껏해야 1분, 2분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도를 재고 앉아있다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담배를 피러 나왔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45도가 된 상태를 확인하고 나와서 밖을 나오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손도 안 닿고 그 45도 경사로 된 복도를 올라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기와 다르게 되게 민첩한 면이 있어서 벽을 한 발로 차고 화장실 난간을 붙잡고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되게 낑낑대면서 나왔죠. 근력은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담배 한 대 피고 있는데 안에 같이 계셨던 뭐라 그랬죠? 크레인 기사분들이 나도 좀 나가야겠다 잡아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오세요. 여기 아내보단 낫죠. 그랬더니 귀찮다고 그냥 안에서 필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학생들도 있는데 밖에 나와서 피시라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이렇게 있는데 몇 분 되지 않아서 헬기가 도착을 했어요. 헬기가 도착을 하고 헬기 소리가 나서 난간에 올라가서 헬기를 봤죠. 아까 영상에도 사용하셨을 텐데 영화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이 헬기가 구조를 하러 온 건지 촬영을 하러 온 건지 헬기도 분명히 방송 기능이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런 말은 없었고 카메라 한 대만 나왔었어요. 입구에서 한 대만 쭉 뽑아가지고 촬영만 막 하고 있고 한참을 보고 있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안에 계신 분들한테 그랬죠. 헬기가 왔는데 카메라만 찍고 있다. 무슨 상황일까요? 그랬더니 뭐 그냥 보러 왔나 보지. 누가 신고했나 보지. 그하고 또 대기하고 있었죠. 그때까지도 움직이지 말라는 방송은 계속 나왔고요. 그러고 나서 5층 이었겠죠. 거기서 계속 구조가 이루어졌었나 봐요. 구조대 한 분이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내려오신 건 아니고요. 위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5명 더 탈 수 있으니까 올려보내달라고.
다섯 명이요? 네, 하고 이제 그때부터 구조가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는 그 올라가시고 구조되고 그런 사이에 이제 그 누구지? 크레인 기사분들이 나오시겠다고 커터를 갖고 뜯어갖고 오신 거예요. 손이 안 닿으니까. 그래서 이제 막 커튼으로 잡아주려고 하는 찰나에 다섯 명 더 올려보내라는 얘기를 들었었고, 그래서 학생들 먼저 올려보내죠. 그래서 구조가 시작이 됐었죠. 그래서 그렇게 커튼으로 몇 명 구조가 되고 한 명 한 명 올라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김동수 씨가 밑에 3층에서 급하게 뛰어 올라오셨어요. 그러더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파란 바지의 의인이라고 말씀드리는. 아무튼 그분이 올라오셔서 이렇게 힘겹게 움직이는 걸 캐치가 되셨는지 옆에 있던 고무 호스로 잡아 당기셔서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셨는데 더 힘들더라고요. 물론 급한 마음에 하신 거겠지만. 그래서 저도 주변을 둘러보니까 소방호스 박스가 보였었고, 소방호스를 꺼내와서 이제 좀 빠른, 이전보단 빠른 구조가 시작이 됐죠. 생각보다 지금 빠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한 분 한 분 올려 보내드리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게 아이들이 버틸 힘도 별로 없었고, 오롯이 위에서 그 아이들의 몸무게를 지탱하면서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줄을 잡고 아이들이 이렇게 올라와줬으면 좀 더 빠르게 구조가 됐었을 텐데, 그게 아니고 한 명 한 명 몸에 묶어서 끌어올리는 형태라 보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리고 힘도 벅차고 뭐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그 라인에 있던 분들이 다 나오셨고, 크레인 같이 숙소 계셨던 크레인 기사분들도 나오셔서 그분들은 이제 헬기로 다 구조가 되셨고, 마지막에 나왔던 학생이 있어요. 참사 초창기 때 그 생존자 학생 대표로 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되게 조용하고 열정적인 친구인데, 그날도 안에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방에서 데리고 나와서 소방호스로 아이들 묶어주고 마지막으로 나왔거든요. 그 마지막으로 나온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에 못 나온 아이들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못 나왔냐. 왜 더 안 나왔어 했더니 손도 안다고 무서워서 못 움직이고 있다고. 깝깝했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어디로 가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찰나에 구조대원이 위에서만 있다가 잠깐 내려왔어요. 정말 온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이게 근육이 놀라서 바들바들 떠는 건지 정말 무서워서 바들바들 떠는 건지 모를 정도로 정말 사시나무 떠듯이 너무 떨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힘들어서 그래요? 왜 이렇게 떨어요? 그랬더니 죽겠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이 한 명을 위로 올려보내려고 이렇게 등에 태우는데 그거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그분도 되게 긴장하고 막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손으로 안 되면 몸 밝게 해주면 되지. 그걸 안 하고 손으로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이렇게 발버둥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깨 내밀고 밟고 올라서라. 그래서 목마 태워서 올려 보내고 있으니까 지는 올라가더라고요.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볼 어떤 시간적이나 여유도 없었어요. 그냥 올라가길래 올라가나 보다. 그러더니 또 올려보내래. 알았다. 또 올려보내고. 그것도 나중에 알았죠. 결국은 해경이었다는 걸. 아, 그분이 인터뷰한 거를 몇 글자 봤는데,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선실 내부 진입했다. 난간에 들어왔는데 선실 내부로 진입했다고 증언을 했었고 더 이상 인원이 그쪽에는 없었다라는 증언을 했었습니다. 제가 볼 수 있었던 그 해경은 1분도 채 있지 않았었고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었고 단 한 명도 직접 끌고 올라간 구조자는 없었습니다. 네, 계속 얘기할까요? 아무튼 그 친구의 얘기를 듣고 선실 내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소리를 쳤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더라고요. 어쩌지?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제 가방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가방을 질투어 메고 올라왔죠. 올라오는 나중에 올라오려고 하는데 소방옷으로 다 끌어당겨가지고 겨우 잡았어요. 그게 사진이 찍혀가지고 의인이라는 사진으로 도배가 됐었던 파란 바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다시 올라갈게요 그랬더니 그때 끌어주셔가지고 올라왔고 아무튼 그렇게 올라왔는데 다 그 사이에 다 구조되지 못하고 옆에 이제 난간에 아이들이 아직 남아있었고 크레인 기사분들도 한 두세 분 이렇게 난간 계단으로 이렇게 기대어 있었고 그분들은 결국에는 헬기로 다 구조가 됐고요. 그 후에 이제 이동을 했던 데가 중앙홀 아이들이 제일 많이 있다는 그 큰 방 두 개가 있는 곳이었던 중앙홀 앞에 출입구에 이렇게 딱 섰는데 그때 인터뷰한 때도 그랬지만 그 제 눈으로 보이는 분들이 한 30여 명 정도 됐어요. 뭐 이쪽 쇼파에도 기대 계신 분들도 계셨고 난간에 이렇게 서 있던 분들도 계셨고 저 밑에 매점 옆으로 그러니까 좌현이죠. 좌현 쪽으로 벽을 짓고 서 계신 학생들과 어른들도 계셨었고 저 밑에 자연은 정말 낭떠러지 뭐 이런 깊이가 거의 한 15m 정도 됐었으니까 그런 분위기였었죠. 그래서 그 우연 쪽으로 기둥이 하나 있었어요. 2층에서 3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을 연결하는 기둥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소방호수 묶으라고 하고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매달려서 오라는 생각에 예, 기둥에다가 소방호수 두 개를 연결해서 묶었어요. 한 아이가 처음으로 이제 도전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방법은 한 손으로 잡기 힘드니까 겨드랑이에 끼고 이렇게 당겨서 와라 그랬는데 아이들이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건지 겨드랑이에 끼질 못하더라고요. 팔로 버티다가 떨어질 뻔도 하고 도저히 그대로 오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돌아가라 안 되겠다. 하고 다시 돌려보내고
더 이상 구조가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른 한두 분 더 말씀했던 방법으로 오긴 하셨는데 그 이상의 인원은 그 방법으로 나올 수 없었고요. 아이들 중에 한 명이 눈에 띄게 되게 잘생긴 친구였는데 구명조끼를 안 입었더라고요. 법원 증언 영상에서도 나온 장면이긴 한데 왜 안 입었냐고 물어봤어요. 구명조끼가 모질라서 친구 줬다고. 여기서 제 큰 잘못 중에 하나가 발생합니다. 군대 다녀오시거나 얘기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끈철이라고 해가지고 끈이 이렇게 덜렁덜렁 매달리지 않게 안으로 이렇게 꼬아서 집어넣는 방법들을 많이 쓰는데 저 역시도 그 방법을 써서 안으로 집어넣었었는데 그게 도저히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잡아당기고 끌었으면 벗었겠죠? 그걸 못했어요. 그 친구한테 구명조끼를 줄 수가 없었어요. 이건 제 핑계입니다. 줄 수가 없었던 게 아니라 주지 않았던 거겠죠. 그렇게 멍하니 서 있다가 그 친구한테 한 말이 이렇게 난간에 보면은 저런 철 구조물이 아니라 중간에 유리가 들어간 난간들 있잖아요. 그런 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리 밟지 말아라. 밑에 깨지면 큰일 난다. 유리 피해서 밟으라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이들이 못 들었는지 서 있었고 이쪽 아이가 유리 밟지 말래. 깨진대. 아이들이 되게 빨리 착착착 하더니 라인으로 딱 줄 서서 그 친구가 한 번 더 묻더라고요. 아저씨 이제 어떡해요? 그 대답을 또 못했어요. 어떡하라고. 그래서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그 앞에서. 그래서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 있었어요. 물이 오면은 끌어당기려고. 그 어떤 행동도 되게 뭐랄까 본능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바다 그 차오르는 물을 봤어요. 다른 거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너무 급하게 물이 차올랐고 그 차오르는 물 속도에 제가 졌죠. 두세 명? 몇 명 되지 않는 숫자만 끌어당기고 저 역시도 물에 밀려나게 된 거고요. 마지막으로 잡았던 아이가 혁규 동생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컸던 것 같아요. 내가 탈출했다기보다는 그들이 나를 밀어준 게 아닐까. 그 물살을 이용해서 그들의 삶이 온전하게 나한테 전해진 건 아닐까. 요즘에는 그 생각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삶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찾고 싶은 거고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를
이렇게 바짝 들고 아이를 내려놓으니까 나는 숨을 쉬는데 아이를 올리니까 저는 숨을 못 쉬고 근데 아이를 내려놓으면 물을 먹으니까 그 물살 때문에 그래서 무턱 대고 들어 올렸어요 막 손 들고 막 고개 막 바짝 들고 아이 잡으라고 계속 소리를 쳤었죠 어떤 분이 아이를 안아주셨고 그 물살에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떠밀려 나올 수 있었고 제가 아이를 건넸을 때는 이미 입구가 잠겨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때 당시에도 저도 뭔가 되게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 다친 문 쪽을 바라보고 나서의 기억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탈출 경로를 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배에 기어 올라와서 한쪽 끝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선 선장님이랑 눈이 마주쳤을 때는 그렇게 걸어가면서 둘러봤을 때 한쪽에 인원이 되게 많고 어선이 많았지만 그쪽에 워낙에 사람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그쪽은 외면했던 것 같고 그리고 한쪽 혼자 서 있던 배에 어선 선장님하고 눈이 마주쳐서 그분이 밧줄을 던져주셨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그 밧줄을 잡았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탈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형성이 됐고요. 이렇게 올라타서 처음에 했던 말이 아이들 안에 있다고 유리 깨야 된다고 선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 들리신 건지 무시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때 당시에 해경이 계속 방송으로 어선들 퇴거시켜라는 방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다가설 수 없게 만들었었어요. 해경이. 그렇게 해서 그 물살에 떠밀려온 아이들 다 거의 다 태우고 나서가 제가 구조된 탈출한 상황이어서 제가 탄 배가 이렇게 뒤로 물러설 쯤에는 아이들이 다 어선에 탑승을 하고 뒤로 빠져나가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우리 배도 조금씩 뒤로 빠지고 있을 때 아이가 하나 솟구쳐 올라왔어요. 그 친구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준혁이. 예. 네. 준혁이. 그 친구가 우리 왜 비치볼 아니면 어떤 공, 어떤 봉다리 공기가 가득 찬 거를 물속에다 담가 놨다고 놓으면은 폭 튀어나오고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점프를 해가면서 올라왔어요. 보자마자 선장님한테 저게 아이요. 아이 있다고요. 소리치는데 그때도 어선 퇴거시켜 방송이 계속 나왔습니다. 선장님도 머뭇머뭇거리다가 안되겠다 싶어서 아이한테 달려가는데 뒤늦게 해경보트가 와서 고무보트가 와서 낚아채에서 빠졌어요. 그게 여기까지가 진도 세월호 학살 현장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 뒤로 뭐 구조 이후는 뭐 동고차도와 뭐 여러
언론에서도 또 화면으로 다 보셨다시피 동고차도와 팽목을 오가면서 수습 단계를 생방송으로 보셨을 거고 그 사이에 좀 무능 정부의 무능함을 좀 말씀드리자면 동고차도에 딱 도착하자마자 경찰 두 명이 그 파출소 직원 같은 분위기에 경찰 두 명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오더니 인원 파악해야 된다면서 생년월일을 적더라고요. 근데 주민번호를 안 적었어요. 생년월일을 적고 이름도 안 물어봤어요. 생년월일만 적고 인원 파악했다면서 그렇게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몇 명이었을까요?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파악된 인원수가 들쑥날쑥했던 게 그런 이유지 않았었을까. 그들도 당황하고 힘들었었겠지만 여전히 그런 미흡한 점이 팽목이고 동고차도고 서고차도고 구조됐던 모든 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게 만들어진 거죠. 그게 어떤 가설에서는 일부러 그랬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 현장에서 본 느낌으로는 그들이 무능해서 단지 무능해서 희생자들도 생존자들도 파악을 못했던 거고요. 팽목에 들어왔을 때 많은 언론과 많은 경찰들과 경찰 병력과 또 구급대원, 뭐 각종 병원, 앰뷸런스 이렇게 있었는데 도착하자마자 그 분류를 하더라고요. 병원에 갈 사람, 아닌 사람.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네가 알아서 병원에 가려면 가고 괜찮으면 안 가도 돼 라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저는 그냥 단순하게 옷 갈아입고 싶어가지고 병원 쪽으로 줄을 섰어요. 병원 간다는 사람들을 줄줄 인솔을 하시는 분이 팽목항 그 천막이 되게 많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 천막 사이를 한 세 바퀴 돌더라고요. 빙글빙글 차를 못 찾고 진입로도 몰라서 계속 끌고 돌아다닌 거예요. 자기도 어딘지 모르고 돌아다니고 뒤에를 보니까 그 많던 병원행 인원들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저만 남았어요. 중간중간에 다 어디로 흩어진 거죠. 길 못 찾고. 그렇게 해서 버스 앞에 도착했는데 당시에 제가 탄 버스가 15인승이었어요. 그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나왔는데 그 15인승에 저 혼자 탔어요. 병원 갈 사람들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오다가 다 놓쳤으니까. 혼자 타가지고 앉아서 기다리는데 뒤차 차서 나가야 된다고 앞차는 빠지라는 거죠. 뒤에 사람들 많은데. 앞으로 태우면 되는데 안 태우고 그냥 또 빠지라고 하더라고요. 완전 그 시장 뭐 저리 가라죠 뭐. 극하고 쭉 나오는데 더 웃긴 거는 앰뷸런스가 옆길에 쭉 있었어요. 대기하고 있던 거죠. 거기다 대고 그 제가 탔던 병원 차가 그러더라고요. 야, 새치기해서 그냥 들어가. 안에 차 없어. 대기하고 있던 차들 무시하고 그 차는 앰뷸런스 켜고 막 질주를 하더라고요. 역주행으로. 그걸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은 돈 벌러 온 거구나. 내가 이거 타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얼마를 주게 되는 걸까? 막 이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답답했죠. 막 뛰어내리고 싶기도 하고. 그런
정부 대처 무능함이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구조되고 아니 구조가 아니죠 탈출을 하고 나와서도 준비돼 있던 사람들마저도 그런 무능함을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 무능함이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많은 분들은 그 무능함을 못 느끼고 있었던 것뿐인 거고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긴 한데 이 무능함이 끝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싸우고 계시는 거고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게 대단한 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그 무능함, 그 책임감, 그거 좀만 맛만 먹으면 기본에 충실하면 다 되는 건데 생명이 소중하다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위해 싸워야 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죠. 거기까지가 16일 끝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단편적으로는 정말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그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던 것 같고 뭐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가 공감하겠지만 그 안 좋았던 기억을 고통스러운 기억을 자세하게 기억할수록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성목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마지막 작품에 김간홍 잠수사님도 제가 우연히 어떤 그런 상황이 돼서 한 시간 정도 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말씀들을 너무 디테일하게 잘 하세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언변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알리다 보니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실력이 느신 거죠. 우습게도. 그게 참 개인적으로는 저는 재작년이죠. 재작년 봄쯤에 이제 김건영 잠수사님 만나고 나와서 든 생각이었는데 오늘 또 성국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걸 느끼게 되고 또 하나 이 무능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제가 제일 오늘 이 세 편의 영화를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났던 거는 유가족분들, 미수습자 가족분들, 생존자분들 그리고 지켜봐 주시는 감독님 같은 분들 그리고 구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뛰어들었던 잠수사분들 그리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우리들끼리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게 사실 이 참사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져야 될 사람들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왜 그들은 쏙 빠져 있고 왜 우리끼리만 미안해하고 있는지 왜 우리끼리만 서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 왜 그렇게 만들고 있는지가 참 너무 화가 나고 정말 뒤늦게라도 하나하나 수습이 잘 돼서 꼭 진상이 밝혀지고 처벌받을 사람은 정말 용서 없이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엄청 지났네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고 이 질문 대답하는 걸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이크가? 네. 안녕하세요. 지금 힘든 얘기 꺼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들으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동시에 개인적으로 지금 심리 치료를 받고 있어요. 네, 지금 4개월째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는데 저희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몸에 생채기가 나면 그 피도 흘리고 약을 바르고 딱정이가 앉으면서 아 이게 어느 정도 치유가 되는구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마음의 병이라는 거는 사실 나는 괜찮은 것 같지만 아 지금 제가 얘기 듣고 나서 자꾸 떨리네요. 괜찮다고 생각해도 그게 괜찮지 않을 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4월 16일 이후에 친구가 끊기고 그리고 아까 생존 그 희생자 부모님의 자녀분들이 엄마 아빠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 불안감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너무나 산적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등한시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치유센터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는 대형 병원이라고 들었고 그 환자가 특히나 마음의 병 같은 경우는 의사랑 이렇게 공감이 잘 돼야 되고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사를 지금 만나는 기회조차 잘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 질문은 저도 지금 뭐 세월호 진상규명에 서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광화문 집회에 나간다든지 이런 소극적인 부분만 제가 했었는데 지금 생존자분들이나 그 외에 그 희생자 가족분들께서 제대로 된 어떤 심리 치유를 받기 위해서 시간적인 거나 경제적인 어떤 부분을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혹시라도 제안해 주실 수 있거나 아니면 바라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예,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근데 가끔씩은 도움이라는 말도 좀 어색하지만 뭔가 하고 싶지만 방법을 잘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있으신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도움을 주고 받고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방법을 찾는 것조차가 어떤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그 방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고 되게 오랜 대화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으로서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을 뿐더러 도움을 찾고자 하는 욕심도 없으세요, 다들. 일단은 진실규명이 먼저고 수색 작업이 먼저고 부모님들 역시도 지금 엄마 공방이라고 아버님들도 실질적으로 외부 활동을 안 하시는 몇몇 분도 계시고요. 활동을 하시면서 남은 시간에 뭐 나무를 깎는다든가 의자를 만든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치유를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신들이 치료 방법을 찾아 나서신 거예요. 그래서 매듭이라든가 뭐 비누 공방을 만들고 뭐 다른 여러 뭐 손글씨도 쓰시고 막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집회가 없는 시간이라든가 간담회가 시간이 비어 있는 타이밍에 어머니들끼리 모이셔서 그런 무슨 물건을 만들면서 뭐 바느질을 하시면서 그런 자가치료를 생존 본능인 거죠. 자가치료를 찾고 계시고 또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랑이라고까지는 없고 그렇게라도 움직일 수 있게 해준 시민들의 어떤 결속력과 연대해 주심에 감사함에 그렇게 모아진 물건들을 판매를 해서 지역 주민들 어려운 곳에 기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같이 좀 참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만으로도 지금 이렇게 나와 주신 것만으로도 이렇게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저희 가족들이라든가 이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정말 힘이 되는 움직이거든요. 모두의 행동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 행동이 멈추지만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부탁이고 그게 도움의 손길이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그 제가 좀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면은 성욱 씨가 그 사고 이후에 친구를 다 잃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친구가 되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뭐 박주민 의원이나 몇몇 의원분들이 그 잠수사 관련해서 뭐 법안들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이제 지역구에 들어가셔서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한테 당사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좀 해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뭐 서명 운동을 좀 해서 그렇게 법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게 좀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아니 압력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그 좀 필요한 거니까 좀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 주시면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런 것들도 지금 박주민 의원이라든가 많은 우리 가족협의회에서도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고 뭔가를 움직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준비하고 행동한다는 걸로 끝나면 안 되니까 이게 이루어지려면 시민들 구청에 계신 동네 분들의 힘이 절실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때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예. 지금 뭐 당장은 지금 잠수사들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법안을 상정한 상태이고요. 근데 아직 생존자나 그 밖에 뭐 가족분들도 되게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저희가 차차 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어서 여러분들의 좀 힘이 필요합니다. 네. 관심을 끝까지 좀 가져주시고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그 이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도 같은 것 같은데요. 잊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우리 또 주변에도 더 많이 알리고 이렇다면 뭐랄까요? 그 선의로 시작된 다단계 같이. 주변에 다섯 사람에게 뿌리면 네, 뭐 마음의 등급이 올라가는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좀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이게. 네, 하여튼 예정보다 좀 많이 길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일단 나와주신 네 홍보할 것들이 네 홍보하시죠. 네. 저희가 이게 여기서 이렇게 영화를 보셨잖아요. 이렇게 영화를 보고 나서 세월호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게 되시고 또 이걸 또 다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시네마달에서 저희 지금 공동체 상영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네마달 뭐 포털이나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그 소규모로도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뭐 4명, 5명 동네에서 보실 분들은 그 소정에 뭐 비싸진 않아요. 소정의 상영료를 지급하시고 보시고 만약에 뭐 단체로 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역에서 가셔서 신청하시고 이렇게 뭐 감독이나 또 주인공들 또 섭외하셔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고 그 저희가 이 망각과 기억 2를 제작하는데 제작비를 지금 마련하고 있어요. 텀블벅에 들어가시면 망각과 기억 2 그 제작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텀블벅을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저희 그 페이지가 있는데 그 아직 25% 정도가 부족합니다. 아직 6일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시민 제작자가 되시는 거예요. 저희 후원을 해주시면 그 비용으로 저희 이 3주기 프로젝트 정산하고요. 또 4주기 때 같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텀블벅을 열어놨거든요. 좀 보시고 많이 참여도 해주시고 뭐 SNS 같은 데다가 많이 홍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방금 감독님이 말씀해주신 공동체 상영 관련해서는 여기 브로셔에 좀 자세하게 안내가 나와 있으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뒤쪽에 카탈로그가 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장씩 가져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저희 그 시네마 벙커는 처음 해봤는데 뭐 많이 덜컹거렸죠. 뭐 실수도 많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좀 보시기에 괜찮으셨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하긴 아니라고 하기도 좀 힘든 분위기죠. 네, 저희가 처음이니까 그런 거고 점차 좀 저희도 노하우가 생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저희도 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훨씬 더 좀 아늑하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갑게 기억 2 돌아봄 이 단편 영화 6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3편을 보셨고 나머지 3편을 15일에 이제 저희가 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상영을 할 건데요. 아, 오늘 긴 시간 동안 영화 보시고 또 관객과에 대해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나와주신 감독님하고 성목님한테 박수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